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뵈서 정말 반갑고요. 네, 오늘 레슨 하신 동영상하고 어떻게 바뀌셨는지에 대한 거 지금 이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왼쪽이 비포고요, 항상. 자, 비포 그리고 오른쪽이 애프터입니다. 네, 이제 앞에 보셨으면 저희가 훈련한 동영상 보셨잖아요. 이제 동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바뀌으셨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겁니다.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첫째 어드레스는 뭐 바뀐 게 없으시죠? 네, 워낙 어드레스가 워낙 잘 하셔서 네, 어드레스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늘 딱두 가지만 얘기했는데요. 첫째, 다리가 막 움직인다. 둘째, 일어난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 자, 앞에 했던 것처럼 여러 개를 시도했죠. 자, 그러면 제가 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할게요. 자, 첫째, 테이크웨이 때, 저희가 테이크웨이를 할 때, 전에는 이제 손이 바깥으로 미는 것 같죠? 미시죠? 바깥으로 미는 거고. 그걸 어떻게 하냐? 저희가 잠시만요. 저희가 다시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 어깨에서 일자를 그리면, 저희가 어깨에서 일자를 그리면, 아니지, 손 앞에서 그릴게요. 죄송해요. 어깨가 아니라 손 앞에서 그리면, 자, 전에는 손이 바깥으로 가죠. 빨간색 바깥으로. 근데 지금은 빨간색 안으로 들어와요. 채는 미는 게 아니라 도는 거죠. 돈다는 거는 어떻게 해요? 손의 위치보다 안으로 들어오는 게 맞겠죠. 이제 다른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가 되는 거는, 왼쪽 같으면은 주로 이제 테이크할 때 움직이셨던 게 팔이에요. 왜냐면 다리가 하나도 안 움직이고 계시죠. 근데 우측을 보시면, 후를 보시면 하체가 돌아가면서 골반하고 같이 도는 게 보이시고, 자, 지금 이 상태 있을 때, 자, 보시면은 다리 보시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리 보시면은 이제 밑에 공간이 보이죠? 무릎과 무릎 사이에. 근데 왼쪽은 없어요. 그쵸? 예, 지금 손의 위치도 많이 다르시고. 자, 손의 위치를 보여드릴게요. 손의 위치를 보시면은 손이 어디 있어요? 몸 가운데 있으시죠? 다시 중심에 있습니다. 몸 가운데. 네, 자, 몸의 중심에 있죠? 여긴 어디 있어요? 앞에 있죠? 밸런스가 이제 다 망가졌습니다. 네, 여기서는 아무렇게 돌아도 이제 손이 중심에 있지 않으면, 손이 몸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세게 돌아도 네, 타이밍이나 뭐 그런 거 잡기 어려운데, 손이 몸 가슴에 있다는 증거는 내가 몸이 돌때 손도 같이 돌수 있다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백스윙도 올라가시면 보면, 나이 상태에서 이 지점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지점에서. 자, 전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든지 건물을 짓거나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스트럭처를 만들 때는 척추랑 체가 가장 좋은 게 뭐죠? 90도겠죠? 네, 지금 보시면은 네, 이렇게 된거 보일 수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 하체 안 움직이셨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백스윙 쭉 올리겠습니다. 쭉 올려도, 자, 보시면 네, 제일 큰거 뭐죠? 하체. 하체가 보면 뭐가 달라진 건가요? 네, 바로 힙턴이 더된 거죠. 네, 여기는 힙턴이 안된 거고 뭐가 돈 걸까요? 네, 어깨가 올라가니까 동거 같이 보이는 거고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너무 예뻐요. 지금 너무 예쁘고, 단지 저희가 공을 치고 찍은 게 아닌 것 때문에 너무 아쉬운데, 네, 너무 예쁩니다. 자, 이제 다운스윙 볼게요. 다운스윙 때, 내려올 때, 자, 이때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여기서 큰 단점, 전에는 큰 단점이 샤프트랑 오른쪽 팔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후에는 도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오른쪽 샤프트랑 팔목이 일라인을 그리죠. 네, 이거는 네, 이렇게 된다는 것만 우선 아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벌써 몸이 일어나셨어요. 왼쪽이 더 플렉스가 많고, 아니 오른쪽이, 여기는 더좀서 있는 기분. 자, 보이실 수 있고요. 자, 당연하죠. 샤프트가 떨어지면 몸은 일어나게 되겠어요. 그렇죠? 밸런스 맞춰주기. 근데 몸이 체가 돌면, 몸을 위해서 돌면 일어나지도 않고 내려가겠죠? 네. 자,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다운스윙 쭉 내려갑니다. 자, 어떻게 돼요? 이 상태쯤에 있을 때. 네, 손이 바깥이겠죠?
자, 어깨에서 바깥에. 여기는 어깨 안에. 자, 다른 게 뭐죠? 네, 왼쪽은 손이 바깥에 있다는 거는 바깥에서 안으로 오는 거고, 안에 있으면은 안에서 돌려 칠 수가 있는 거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쭉 내려오면, 네, 이 지점에서, 네, 다르신 거 느끼시죠? 네, 아직도 손이, 자, 몸에서 멉니다. 자, 멀어진다는 건 뭐죠? 네,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이 원을 그릴 때, 제자리에서 확 빨리 돌 때, 손을 펴고 돌까요? 몸에 안고 돌까요? 네, 손이 몸에 붙으면 붙을수록 빨리 돌수 있습니다. 손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늦게 도는 거고요. 네, 되셨죠? 자, 그리고 임팩트, 네, 다르시고요. 자, 그리고 치고 나서 제일 큰게 뭘까요? 네, 자, 이 짐에서 볼수 없는 거, 저희는 보는데 왼쪽은 보이는데 볼수 없는 거, 예, 왼쪽이죠? 네, 왼쪽 팔꿈치 구부려지고, 보통 치킨윙이라 하는데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이렇게 잘 치는 선수들 맞죠? 조던 스피스나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나쁜 건 아닌데 그냥 보기가 좀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보기에 안 좋다는 생각하시는데 사실 나쁜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쭉 올라가면, 네, 보다시피 왼쪽은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죠. 자, 보시면 우측은 죄송합니다. 네, 왼쪽은 이렇게 크게 보이시는 거. 그러니까 팔로 많이 치셨는데 나는 진 거고요. 우측은 이제 몸으로 돌면서 친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몇번 플레이 해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달라진 거 한번 감상해 보세요. 자, 백스윙 드셨죠? 여기는 안으로 들어왔죠. 네, 손의 위치 보이신가요? 네, 충분히 보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탑에서 네, 하체 움직임 전혀 없고요. 왼쪽은, 우측은 하체가 돌며 치는 거고요. 자, 다운스윙. 네, 이 지점에서, 네, 샤프트랑 오른쪽 팔목 위치 다른 거 보이시죠? 왼쪽은, 자, 우측은 척추랑, 자, 샤프트가 90도 쓰는 게 되죠. 네. 자, 또 보실게요. 인턴. 네, 왼쪽은 치킨윙이라고 안 부를게요. 치킨윙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 네, 팔이 구부려 뒤로 빠진다고 하는 거지 치킨윙은 아니고요. 네, 우측은 쭉 돌아서 같이 가고, 여기도 위치가 다를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쭉 보면, 예, 네, 완전 벌어지고 있죠. 네, 여기는 모아져 있고, 네, 다른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워낙 전에도 사실 스윙이 워낙 좋으셨어요.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이제 선수들 같이 스윙을 하면 이런 기분으로 하셔야 되는 거를 이제 아마 느끼셨습니다. 이제 앞에 제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